그러면 잘 나가는 꽃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인터뷰하는 것 같아. 특별한 날에 특별한 꽃을 나 찍고 있어요. 어머 안 돼요. 특별한 날이니까 꽃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통 액세서리나 이런 거보다 저는 좀 더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살아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받는 분한테 그 받는 분 취향에 맞춰서 또 스타일 디자인 해서 이제 드리면 이런 액세서리보다 딱 받았을 때 예쁘다라는 감동은 솔직히 더 많이 전달이 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. 남자분들 많았죠. 저 요새 부모님한테도 선물 많이 하세요. 제가 12년 일했잖아요. 그 전보다는 꽃 가치가 예전이랑은 많이 틀려요. 여기 연남동 자기를 위해서 선물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데도 보면은 손님들 반응이 꽃 있었을 때 반응이 더 좋으시대요. 요즘에는 하우스 재배 많이 돼서 계절 아니고 뭐 수입으로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계절꽃을 사용하시면 그 좀 저렴하면서도 좀 계절꽃이 아무래도 튼튼하고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다 보면은 플로리스트마다 추가한 스타일이 틀린데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 맞으니까 되게 좋고 다음에 진짜 2편 찍으러 오겠습니다. 네. 네,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가겠습니다. 박수 한 번만 들어주세요. 네,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